네가 혹시 놀러 가자는 거라고 오해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했다. 아버님 주치의한테 연락 받았다. 일단 수술은 잘 끝났다고. 여기서 뭐 하게? 그동안 아버님 간호한다고 니도 많이 지쳤으니까 바람도 좀 쐬고 또 니하고 할 얘기도 좀 있다. 일단 들어가자. 말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게 암놈이건 순놈이건 이 뛰고 달리는 운동 능력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다. 네가 좋아하는 소리 아이가? 남녀 차별 없는 거. 저기 저 검은 말 보이지? 이름이 로미오다. 일본에서는 우승을 73번이나 한 종마다. 돈으로 치면은 한 10억은 넘는데 마주를 누구 아버님 앞으로 해놨다. 물론 조교사도 따로 있고 소유주만 누구 아버님이고 권리는 아버님이 원하는 사람한테 상속도 가능하다. 그게 내가 일본 떠날 때 선물로 받은 건데 원래는 아버님 드리려고 했던 말입니다. 그냥 부담 갖지 마라. 우리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니한테는 참 빚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. 인자 전마도 젊지는 못하니까 막 경주에 뛰고 그러지는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 목숨 하고 산다.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나 너희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. 그래서 로미오를 아버님께 드리고 싶다. 꼭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노력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. 말은 머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어야 복종을 한다는 뜻이다. 그래서 서양 조각이나 미술에도 보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고. 말은 자기 주인도 알아보고 또 누가 등에 올라타면 단번에 기수의 역량을 파악한다. 특히 겁먹은 사람은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냄새로도 알고. 이 말은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로 힘으로 이기려고 해선 안 된다. 이처럼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말고삐를 힘으로 낚아채거나 재적을 가하면 낙마하기 일쑤다. 내가 타면 싫어하겠네. 이놈은 경주형이 아니고 승마형이라서 괜찮다. 어차피 두 사람이 말을 타면 한 사람만 고삐를 잡아야 된다. 인자 우리 둘이 함께하는 우리 삶은 니한테 고삐를 주고 싶다. 옛날처럼 절대로 멍청한 짓 안 할게. 꼭 믿어주라. 오직 그대만 사랑할래요. 나 사는 동안에 그렇게도 잘 헤맸던 바로 그 사람. 내 남은 모든 날들에 하나뿐인 사랑. 이 새끼 니는 인마 서울 리테일과 보스나 사이버에 맞는 게 있겠구만. 뭐라고 계라수기. 오늘 여기서 영화채들 패션쇼 하나. 공기 잘 지냈나? 잘했었나? 어 그래. 니는 별일 없나?
요즘에 근스럽다 한다며. 원양아 몇 배야 뭐. 별거 아니다. 내일 저녁에 목마로 온나. 니가 오라 뭐. 내가 가야 되나? 삼태기하고 중하고 보기로 했다. 웬만하면 들리라. 상태기? 아, 상태기. 얼마 와서 뭐하노? 시간 봐서 안 가든가. 그래. 하게 되면 몇 년 더 있다 올지 모른다. 와, 임마 이거 말하고 좀 말아. 그럼 뭐 잘 못하면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볼게. 아, 그래나. 야, 새끼야. 짜쓰기 출세했다고 친구들 완전 신경 끄푸는가 봐. 상태가 네가 내 보고 지금쯤 사는 거 후회 안 하는 거 물어봤지. 아이씨, 기꺼하게나. 가수나야. 오빠의 18번 한번 꼽아봐라. 진짜가. 오빠가 그 노래 너무 잘하더라. 이 노래는 사랑하는 내 친구 김중호 씨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멀리 떠나는 정상택 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생이 담긴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. 하이